오투배기 잣대붙네 오투배기 잣대붙네 오투배기 잣대붙네 자, 반갑습니다. 모바일 혁명 시작 젠틀레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용사를 만나다 편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인물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인물 바로 빌런 10명의 봉숙이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저희 빌런 10명의 잠깐만 씨발 이 새끼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 그러고 있어. 이분이 바로 오늘 1대1 최강자 콜로세움 경기 때 아 진짜 4100만 투력의 그 컨트롤로 드디어 2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있자니 갑자기 영감이 그냥 반짝 하고 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용사는 빌런 혈맹의 봉숙이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보시는 이 오투백이 잣대붙네 동맹 체결을 잘못해서 프리스타일이 잣대붙네. 자, 이 영상에 말 그대로 동맹 체결을 잘못해서 동맹 체결을 왜 잘못했을까요? 오투 군주님이 소주병을 지금 들고 있는데 동맹 체결을 잘못해서 프리스타일이 잣대붙네. 이게 이 말을 해석을 해드리자면 저 동맹 체결을 한 그 당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일에 일이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바로 그 동맹이 제가 보면은 지금 현재 사랑 혈맹 그 다음에 PVP 혈맹 웨폰 혈맹 신의 한수 혈맹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걸 락시라 그래요. 예, 그 말 그대로 동맹도 똑같은 부열로 만들어 가지고 동맹 체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맹 체계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날에 말 그대로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용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공대 현성 말 그대로 쟁이 일어나면은 공대 편성용 으로 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고투의 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 봉숙양이 정확히 프리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낚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하게 밀려버리는 빌런 혈맹의 승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오투베기님의 그때 군주 스타일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좀 정확한 뭐 혈맹 이름을 보지도 않고 눌렀는지 아니면은 좀 비슷하게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이걸 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반대 스타일로는 뭐 다른 혈맹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스톱해버리는 말 그대로 동맹 체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른 동맹으로 체결을 해가지고 뭐 취소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러저러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런 일품적인 수문장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봉숙이님이 자 오늘 1대1 콜로세움도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주검돌 포우님과 저희 1대1 콜로세움 최강자인 세우님이 아, 큰 이변으로 제드곰돌 포에게 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치 서버의 빌런 여러분들이 아 이거 우리 다 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아 봉숭이님이 갑자기 해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비를 격파하고 그다음 뭔가요 싹싹을 격파하고 타곤을 격파하고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목청을 크게 외치면서 저희 봉숙양을 응원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용사 봉숙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쉔! 자 현재 봉숙 대 나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저 봉숙이가 컨트롤을 상당히 좀 잘해요. 그래서 지금
오, 잠깐만요. 봉숭이 나비를 적살내나요? 아, 예, 어이, 힐링을 해버리네요. 오, 선물 받았다, 봉숭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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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일한 뒤, 이야, 이걸 이겨버리네. 야, 야, 존트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야, 윈드의 자부심인, 빌런 열망의 봉숭 혈원이, 아, 그냥 나비를 그냥 작살을 내버리네요. 알라이날 빠따빠따따리 예이켜볼리 발라딘인데 발라딘 와 꽉 먹어버리고 야 달리기가 너무 많이 유리해진 것 같은데 야 이마 1대1은 예, 얘네들이 싸움을 보대요 어? 자 다음 경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추격 차이가 상당히 좀 높은데요. 이게 실세인가요? 실세 대 엘더 싸움이 되겠네요. 실세 대 엘더 싸움. 자, 빌런의 남은 희망인 봉숙이님에게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맵은 신맵이 되겠습니다. 자, 엘데드 실세입니다. 남캐 대 역캐. 자, 일단 허리 꺾어지고. 피를 먼저 빨았어요. 이거는 이제 배틀마스터리라든지 이런 수용도를 상당히 너무 높여야 되겠죠. 자, 봉숭이님이 지금 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당했습니다. 고투의 실세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 그거는, 일단 해보면 알겠죠만은, 느낌이 상당히 좀 크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엘더기 때문에, 뺑뺑 잘 돌면서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끊어질 거 생각해서 일단 봉숭이님이 실세로 오래 게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쩔 때 피가 달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 나이터! 야 엄청난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봉숭이입니다. 거의 공격형 엘더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세윤님하고 살짝 틀린 예,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이도 아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요. 자 관리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관리 잘하고 있어요. 지우기 당했어요. 지우기 당하면서 평타를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어요. 나이스 플레임을 피했고요. 홀파드라고요. 자 임팩트 모션. 자 피를 빨았습니다. 지금 현 피통 싸움은 270대 350으로 봉숙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오 넘어졌어. 오 자빠질 때 조심해야 돼. 뒤통수 깨질 수가 있거든. 스킬 하나가 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좀 픽살이 난 것 같은데. 아 둘 다 픽살이 났네요. 자 46초 남았습니다. 자 피뽕 조심해야 돼. 피뽕을 나이스. 일단은 흐름 좋고요. 피통이 아무리 찬다 해도 지금 100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홀파 들어갔고요. 나이스! 썬볼! 나이스 썬볼 들어갔어요 지금. 예, 피통 차이가 지금 100만 차이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요. 자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과연 봉숭이가 이제 시대의 큰 엘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12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9 8 7 6 5 4 3, 2, 1, 기가 막혀요! 아, 기가 막힙니다! 야, 봉숭이가 싹싹을 꺾고 4단계에 올라갑니다!
오늘 봉석이 느낌 좋다. 어? 봉석이 느낌 좋아. 네, 좋아. 그러니까 10만원 써가지고 시대됐는데 졌네. 밀어준 거라고? 누가 그랬어? 실세까지 변경을 했는데? 본캐가 실세야? 뭐 말도 못하면서 왜 그래? 자, 4강전 경기입니다. 자, 봉석이 힘내라! 자, 엘더 대 디스트로이어 경기입니다. 골파 일단 한 대 맞고 도망가고 있는 타곤입니다. 타곤이 존나 도망가고 있어요. 타곤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좀 보세요, 보세요, 저 번져 말라. 와, 겁나게 아프네요. 자, 지금 궁극기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자, 하지만 이 역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곤은 완벽하게 방어형이 아니기 때문에 타곤도 지금 뺑뺑 돌면서 자기가 궁극기, 그러니까 즉 공격을 할 타이밍만 노려가지고 싸움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디스트로이어가 상당히 무섭긴 해요. 자, 하지만은 엘더지 않습니까? 엘더는 모르는 일이죠. 자, 우리 봉숙이 힘내라! 절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7분 남았어요. 일단 한 방 맞았는데, 아유, 타원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썬볼이 빗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와, 궁극기 타이밍 쓰는 거 보소. 장난 아니네요. 자, 1분 남은 상황에서, 예. 궁을 썼습니다. 봉숙이로. 자, 봉숙이 궁 먹었다! 가운데 먹었다! 자, 지금 피통이 사자임씨 깎였는데요. 때리고, 오글고, 때리고, 오글고. 총 차이가 지금 상당히 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7분 남았습니다. 공항 먹고 자 30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자 27초 자 마지막 100만 차이가 나는데 앞에가 피가 100 차이가 나는데요. 19초 남았습니다. 자 타곤이 피가 쭉쭉쭉쭉 달고 있죠. 쭉쭉쭉쭉쭉 예 뭐에 쳐 맞았는지 피가 쭉쭉 달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시에 자 역배드합니다. 남은 시간 8초 7초 6초 자 어떻게 될까요? 타원이가 지나요. 봉숙이 봉숙아 봉숙아